뭐야? 맥이 왜 이렇게 끊기지?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현재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집용 랩탑은 맥북 프로 16인치 M1 맥스인데요. 이제 맥북 프로 M2 맥스가 나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 윈도우 랩탑들도 RTX 4090을 단 고성능 랩탑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메인 편집 랩탑을 뭘로 바꿔야 하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맥 OS와 윈도우 세계관에서 각각 끝판왕급 성능을 내주는 두 개의 랩탑을 가지고 와서 벤치마크, 그리고 제가 사용한 라이트룸과 다빈치 리졸브에서 지금도 조금 버거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제품이 더 맞을지 비교해볼게요. 먼저 맥 OS 진영의 출전 선수는 14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제가 구입하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싶어서 이건 잘 아는 어떤 언니한테 빌렸습니다. M2 Max 12코어 CPU에 38코어 GPU를 갖고 있는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고요. 메모리는 96기가 통합 메모리, 저장 공간은 4테라입니다. 저장 공간을 제외하고는 프로세서와 통합 메모리 모두 끝까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현재 맥 OS 랩탑 세계관에서 끝판왕 스펙이 맞죠? 가격은 699만원입니다. 윈도우 진영은 MSI가 출전했습니다.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i9-13980HX, 지포스 RTX 4090, 메모리 32기가, 저장 공간은 2테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540만원이에요. 사양이 비슷하더라도 가용 전력에 따라서 랩탑은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은 최대 250W로 가용 전력을 생각하면, 뭐 쿨링 성능을 받쳐준다면 동일 스펙 다른 랩탑보다 오히려 성능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긴 말이 필요 없죠? 간단한 벤치마크 먼저 하고 라이트룸 클래식,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까지 제 주 용도에 맞는 실사용 테스트 바로 해볼게요. 먼저 다른 플랫폼 간의 비교가 가장 쉬운 긱벤치부터 돌려봤습니다. 둘 다 전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윈도우 랩탑은 최고 성능, 그리고 먹스 스위치로 배터리 상관없이 409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CPU 테스트 결과를 보면 맥북 프로가 싱글코어 2697점, 멀티코어 14888점, 윈도우 랩탑은 싱글코어 2663점, 멀티코어 13847점으로 맥북 프로가 싱글, 멀티 둘 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코어 기준으로 약 6% 정도 성능 차이가 나죠. 반면에 GPU는 M2 Max가 139,209점, 4090이 204,266점, 무려 M2 Max보다 46%나 더 높은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RTX 4090의 성능도 대단하고, 이 성능을 낼 수 있게 TGP 250W를 돌려내는 이 랩탑도 참 대단하네요. 다음으로 CPU 쪽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시네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워낙 인텔 스코어가 잘 나오는 테스트기는 한데 CPU 쪽 부하가 높은 상황에서 10분간 어떤 점수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됐어요. M2 Max는 14,039점, i9-13980HX는 27,261점으로 인텔이 거의 2배 가까운 스코어로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네벤치는 실제로 CPU 부하가 장시간 걸리는 와중에 클럭 스피드와 전력 소모가 어느 구간에서 안정화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어서 긱벤치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실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재밌었던 부분이 M2 Max는 10분 동안 최대 40W, 평균 35W 수준의 전력 소모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i9-13980HX는 최대 186W, 평균으로는 115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배보다 더 전력을 쓰고 있는 건데, 비교를 위해서 평균 전력 소모량당 스코어를 보면 M2 Max는 401점, i9-13980HX는 237점으로 전성비에 있어서 애플 실리콘은 뭐 더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게임을 하려고 맥북 프로를 구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플랫폼 간 그래픽카드 게이밍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를 돌려봤습니다. 윈도우, 맥, 아이패드 가리지 않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서 꼭 게임 용도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간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는데 참고하기에는 좋아요. M2 맥스는 9811점, 그리고 4090은 119906점으로 M2 맥스 대비 32% 더 높은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인데요. M2 맥스 GPU 38코어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통합 메모리도 넉넉한데 랩탑용 4090이라고는 하지만 그래픽 성능이 정말로 대단하기는 하죠. 다음으로 실사용 환경에서 체감 속도가 어떤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제가 거의 모든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AI 노이즈 리덕션 기능. 이게 결과물이 정말로 자연스럽고 좋아서 잘 쓰게 되는데 부하가 상당히 걸리거든요. 하셀블라드 907X 50C로 촬영한 5천만 화소 사진 19장을 연속해서 AI 노이즈 리덕션을 돌릴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해봤습니다. 맥북 프로는 6분 53초, 그리고 윈도우 랩탑은 2분 55초로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윈도우 랩탑이 더 빨랐어요.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RTX 4090으로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한데 이렇게 최적화가 잘 돼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절반의 시간도 걸리지 않고 완료가 돼서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맥에서 라이트룸 클래식 쓰면서 가장 답답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절반 이상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좀 땡기는데? 여기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JPG 최대화진 익스포트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맥북 프로 14.79초, 윈도우 랩탑 11.37초로 역시나 근소하게 빨랐습니다. 윈도우에서 RTX 4000번대 하드웨어 가속화가 정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에서는 또 어떨지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으로 요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인 다빈치 리졸브 테스트를 했습니다. 라이트룸처럼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답답한 과정을 고르라면 디노이즈 기능이죠. 원하는 대로 퀄리티 욕심내서 적용을 하고 나면 플레이백이 느려서 진짜 답답해지는데 둘 다 플레이백 프레임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카드 하드웨어 가속화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뒀어요. 맥북 프로는 22에서 24프레임으로 재생이 가능했고 윈도우 랩탑은 30에서 34프레임 정도로 확실히 쾌적하게 재생이 됩니다. 테스트용으로 제가 60프레임 촬영된 4K 촬영본을 재생을 해보고 있는데 30프레임 정도만 꾸준히 넘어서 재생이 되면 그냥 편집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마지막으로 H264 렌더링 시간을 체크해봤습니다. M2 맥스는 49.55초, 윈도우 랩탑은 43초 21초로 근소하게 더 빨랐습니다. 초당 렌더링 프레임이 맥북 프로는 90프레임 전후, 그리고 윈도우 랩탑이 120프레임 전후가 나오는데요. 와, 다빈치 리졸브까지 이렇게 나오면 다음 랩탑은 그냥 윈도우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700만원짜리 맥북 프로랑 540만원짜리 윈도우 랩탑이랑 비교를 하는데 윈도우 랩탑이 이 정도라고? 안 되겠다. 윈도우로 가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가지 빼먹은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건 랩탑이니까 뭐 KTX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도 영상 편집하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이 무거운 어댑터야 성능을 내는 데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전원 공급 중이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얼마나 성능을 내주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테스트는 배터리가 모두 80% 이상인 상황에서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테스트한 결과에 윈도우 랩탑 배터리 사용 시나리오 스코어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맥북 프로는 정말 소름돋게 배터리 사용 시에도 모든 스코어가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긱벤치 6 CPU 멀티스코어가 6751점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긱벤치 6 GPU 스코어는 52191점으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시네벤치는 9205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참고로 시네벤치 10분 테스트에 배터리 16%를 사용했거든요. 이 정도 배터리를 쓰고도 스코어가 3분의 1 토막이나 나서 진짜 놀랐습니다. 3D마크 와일드 라이프는 5129점이 나왔는데
아니 거의 20배가 넘게 하락할 수가 있는 건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계속 돌려봐도 동일했습니다. 뭔가 멀티플랫폼 테스트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라이트룸 클래식 AI 노이즈는 약 3배가 더 걸려서 8분 46초가 걸렸고요. 렌더링 속도도 2배 이상 늘어서 24.08초가 걸렸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디노이즈 이펙트를 건 상황에서는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가 12프레임 전후로 거의 2배 정도 느려졌고요. 렌더링 속도는 88초로 딱 2배가 더 걸렸어요. 오늘의 결론 깔끔합니다. 지금 맥과 윈도우 3개가 끝판왕 랩탑에서 낼 수 있는 성능은 윈도우 쪽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랩탑의 용도에 맞게 가지고 다니면서 배터리로 주 용도인 사진과 영상 편집을 할 생각이라면 맥북 프로밖에 답이 없어요. 윈도우 랩탑은 전원 공급 시와 배터리 사용 시에 성능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동일한 하드웨어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 뭐 사실 한편으로는 최대 가용 전력 250W급 랩탑이 배터리에서 그대로 성능을 내려면 뭐 30분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윈도우 끝판왕 랩탑을 구입하는 이유가 모니터와 데스크탑, 키보드, 마우스가 모두 하나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점별로 집에서 일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렇게 전원 공급을 하면서 메인 시스템을 동일하게 쓰고 싶은 분이라면 맥북 프로 대신에 윈도우 랩탑을 사는 것도 용도에 맞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일단 윈도우 랩탑으로 변경하려는 마음은 접었고요. M2 맥스를 뭐 아는 언니한테 반납하기 전에 제 M1 맥스랑 실사용 테스트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살지 말지 고민을 조금 더 해볼까 싶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둘 다 요물이긴 하네요.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번엔 참을까? 왜 매번 고민하는 거야 나는?